이런 기술로 교내 창업을 한 정상국 교수.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인 아기 유니콘에 선정될 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. 이곳에서 개발한 것은 보안 카메라입니다. 지금요? 와, 이거 액쪽 되게 잘 잡혔네. 지금은 200장만 가지고 실험 진행했던 영상이었어요. 야외에서 이렇게 잘 되네. 수고가 많으십니다. 이거 드라이브 보드 조립하는 거네. 잘 동작하고. 예, 잘. 전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동하는 것 체크하고. 예, 체크해서. 여기는 이 보안 카메라는 사람들이 직접 닦아야 했던 오염이 심한 해안가 등에 설치돼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. 현재 관공서 위주로 납품하는데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정상국 교수가 기술 개발 및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제품화하게 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하우징도 되게 잘하네. 어찌 보면 대학에서 개발하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그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것들을 상용화하려고 제품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다른 누가 와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품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좀 저희는 용기를 내서 아 그래 내가 연구 개발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게 제품화를 한번 해보자. 2017년 창업해 해수로 6년 차.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전자식 자가세정 요리는 국내외 특허 45건, 논문 180여 건. 국내외 인증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상들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. 특히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에서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자가 세정 기술로 2020년 세스 혁신상을 수상하고 4년 연속 선정되며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